안녕하세요. 영어의 기본은 해석이다. PT 봉준 선생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이 기초 완성 두 번째 시간으로서 이 문장 구조 분석 방법, 형용사류를 한번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영어에서 이 형용사류라는 게 있습니다. 이 형용사류가 뭐냐면 명사를 수식해요. 명사 뒤에서 명사를 수식할 수 있는 게 바로 이렇게 형용사류입니다. 이렇게 한 6가지 정도를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가장 잘 나온 거죠. 명사 뒤에 투부정사, 뭐뭐 할수 있느니.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형용사나 형용사구. 형용사, 단어가 하나가 나오면 형용사인데 단어가 두개 이상 길어지면 바로 형용사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니은으로 끝나게 해석을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명사 뒤에 ing 또는 명사 뒤에 pp, 우리 해석 많이 했죠. 뭐뭐 하고 있는, 뭐뭐 해진, 되어진이라고 해석을 하고요. 그다음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전면구라고 하는데 해석이면 어디 어디에 있는, 이게 바로 기본 해석입니다. 그다음에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마찬가지로 뭐요? 니은으로 끝나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형용사류의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명사 뒤에서 명사를 수식하는데 해석이 전부 다 뭘로 끝난다? 이렇게 니은으로 끝난다는 게 바로 공통점입니다. 왜? 형용사는 뭐야? 니은으로 끝나는 게 형용사죠. 대표적인 형용사를 여러분 제 얼굴을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죠. 그렇죠? 잘생긴, 긴, 니은으로 끝났죠. 잘생긴, 뭐? 늙은, 니은으로 끝났죠. 이렇게 니은으로 끝난 것을 우리는 형용사라고 합니다. 예문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봐볼까요? 문장을 한번 분석을 좀 해볼까요? 관계대명사가 이렇게 있죠. 그러면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이렇게 가르쳐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뭐가 되겠다? 주어가 되겠다. 됐죠? 그 다음 관계대명사 하나 또 있잖아요. 이렇게. 그럼 관계대명사가 뒤에 나오면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가 없네. 그럼 끝까지 이렇게 가로를 치면 됩니다. 해석합니다. 어머나 왕씨, 뒤에서부터 해석하여 그 도시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죠? 보았던 그 선물들을, 테이스터, 맛보았습니다. 그 물을, 어떤 물이죠? 테이스터 하면 이렇게 형용사가 나오면 여러분 어떠어떠한 맛이 나다지만 이렇게 테이스트 다음에 이렇게 명사가 나오잖아. 그러면 맛보다요. 자, 짠맛이 나는. Like the sea. 바닷물처럼. 이분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the day가 나왔으니까 이게 명사가 된단 말이야. 그 다음에 이렇게 명사를 나타내는 시간명사 뒤에 나오는 왜는 관계부사로서 해석을 하지 않아요. 뭐 똑같죠?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이렇게 가로를 친단 말이야. 해석은 니은으로 끝나게요. 자, 해석합니다. 그날, 탐이 복권에 당첨된. 자, 가장 기쁜 날이었습니다. 이게 the real way가 이게 주어동 이게 주어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동사가 is to가 이렇게 나와 있죠. P2 해석하는 방법 두 가지 여러분 기억 나십니까? 이렇게 주어가 사물일 때는 뭐뭐 하는 것이다라고 해석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다음 명사 뒤에 to 부정사, 이게 어려워요 여러분. 명사 뒤에 나오는 to 부정사의 해석이 뭐뭐 할, 뭐뭐 할 수 있는으로 해석하는 거야. 어쩐다고? 뭐뭐 할, 뭐뭐 할 수 있는,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 이게 진짜 방법, 감기를 퍼뜨리느니 만지는 것이다. 코를 또는 눈을. 그 다음에 이 after가 여러분 이 접속사단 말이야. 접속사 대인 주어동사가 나와야 돼. 이렇게. 그 다음에 이때 is가 비동사단 말이야. 비동사 대에 이렇게 전면구가 나오잖아. 그러면 이때 비동사의 성은 있다 라고 해석해. 이게 바이러스가 있고 난 후에 어디에? 손 위에. 빠르게 한번 더 해보죠. 참고로 이 way 뒤에 나오는 투부정사는 100% 이렇게 뭐뭐 할 수 있는 이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가장 좋은 방법, 퍼뜨리는 감기를. 자, 만지는 것입니다. 코 또는 눈을. 바이러스가 있고 난 후에 손 위에. 자, 4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the problem이 명사고 그 다음에 day가 인칭 대명사잖아. 명사 명사가 나란히 나오면 끊어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이렇게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이게 가로를 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너무나 많이 공부했던 뭐가 나왔다? be 대신 나왔다. be 대시라는 건 뭐야? 비동사 뒤에 대자, 대다음에 주어 동사 나온 걸 이걸 be 대시라고 합니다. 해석은 뭐뭐 한다라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해석해 볼게요. 그 문제는 우리가 가진 그 pet owner의 애완견 소유자가 먹이를 준다라는 것이다. 그대로 fed, 애완동물에게 too much, 너무나 많이. 이러한 사람들은 행복하다.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 뒤에 나온 to 부정사는 뭐뭐해서, 살아서, 어디에? 이런 slow city, 느린 도시에. 그 다음에 이렇게 명사, 이때 앞에 나오는 명사가 장소를 나타내는데 그 뒤에 where가 나왔으면 우리는 이걸 관계
부사라고 합니다. 관계부사 해석해 안 해? 해석을 안 한다 그 얘기죠. 마찬가지로 관계 대명사처럼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아 end가 나왔네요. 그러니까 동사 하나 또 나오겠네.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아 없네. 그럼 끝까지 이렇게 가로를 치고 니은으로 해석을 해갖고 이렇게 해석을 한 때려 붙인다라고 했습니다. 다시요. 이러한 사람들은 행복하다. 살아서 느린 도시에 환경이 깨끗한 그리고 그들이 즐길 수 있는 좀 더 평화롭고 좀 더 조용한 삶을. 자, 형용사류 두 번째 페이지입니다. 자, 약간의 사람들은 원합니다. 뭘 원해요? 원. 온, 가지기를. 자, whatever는 여러분, 무엇이든지 이런 뜻입니다. 여기 있죠. whatever는 뭐예요? anything which, 즉, 관계대명사, 명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이렇게 쪼갤 수가 있는데요. 가로를 쳐볼까요? 이렇게. 무엇이든지 그들의 영웅들이 터치했던, 만졌던. 자, 해석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약간의 사람들은 원합니다. 가지기를. 무엇이든지 그들의 영웅들이 만졌던. 자, 여러분, 1번하고 여러분, 1-1하고 차이점이 뭔지 한번 이렇게 곰곰이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그죠? 관계대명사가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이거 동사 아니다 그랬죠? 투부정사죠? 그 다음에 이것도 동사가 아니야. 왜? 이게 동사가 되려면 뒤에 뭐예요? 이게 by라는 전치사가 오면 안 돼. 이렇게 전치사가 오면 이걸 pp라고 했죠. 그죠? 그러니까, want가 이렇게 두 번째 동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까지 이렇게 가로를 치는 거야. 그러니까 1번하고 1-1 문제가 뭐예요? 관계대명사가 하나 이렇게 끼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약간의 사람들은 좋아하는 수집하는 것을 어떠한 사물들, 어떠한 사물이야? 사인된 그들의 좋아하는 스타들에 의하여 이게 동사야. 원합니다. 갖기를 무엇이든지 그들의 영웅들이 만졌던. 2번 갑니다. 이러한 식물은 해제 가지고 있습니다. 힘을. 근데 이렇게 더 파워가 여러분 이렇게 추상명사야. 추상명사는 손으로 잡을 수가 없다라고 그랬잖아. 이렇게 추상명사 뒤에 나오는 이 투부정사가 해석이 어렵다니까요. 보통의 학생들이 연습을 안 하면 전부 다 뭔마하기 위하여라고 해석을 한단 말이야. 근데 추상명사 뒤에 나오는 투부정사는 뭔마하기 위하여라기보다는 이렇게 수식을 해주는 뭔마할 뭔마할 수 있는이라고 해석을 해야 된다고. 이 식물은 가지고 있어요. 힘을. 어떤 힘? 향상시킬 수 있는 소화를. 병렬의 구조잖아. 이게 1번이죠. 그 다음에 이게 2번이죠. 그 다음에 이게 3번이죠. 이제 이렇게 end가 나오면 안 나올랍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다시요. 이러한 식물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힘을 향상시킬 소화를 그리고 진정시킬 불안을 그리고 클리어 깨끗하게 할 맑게 할 뭘? 그 눈들을 이렇게. 3번 갑니다. 그래서 나는 줄랍니다. 이게 멋멋에게 멋멋을 사용시키단 말이야. 나는 줄 것입니다. 그것에게 그 능력을. 이때 나오는 the ability가 무슨 명사야? the ability가? 추상명사잖아. 추상명사. 능력 잡을 수 없잖아. 손으로 이렇게요. 그러면 추상명사 뒤에 나온 투부정사 해석 어떻게 한다고? 뭐뭐할, 뭐뭐할 수 있는. 다시요. 그래서 나는 줄 것입니다. 그것에게 그 능력을. 어떤 능력? 날 수 있는. 앞으로, 뒤로. 그리고 심지어. 그 다음에 이게 병렬이잖아. 이게 이렇게 병렬이잖아. 이게 1번. 그 다음에 이렇게 2번 end가 나왔기 때문에 날 수 있는 앞으로 뒤로 그리고 심지어 머무를 수 있는 in just one place요. 단지 한 장소에서. 자, 4번 갑니다. 이러한 도시는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이게 주어야. 이게 주어. 그럼 동사가 뭘까? 여러분 우드가 동사잖아. 이건 동사가 아니야. bear or born이야. 이건 pp야. pp. 이러한 도시 뭐뭐 해진되어진 태어난 눈물로부터 그리고 고통으로부터. 자, would turn into. would는 we라고 똑같다라고 했죠. 100% 똑같습니다. 변할 것입니다. 장소로. 그러한 큰 아름다움의 장소로. of는 기본적으로 의라고 해석을 한다라고 했죠. 그러면 우리가 4하고 4-1을 한번 봐봐. 차이점이 뭔지 이렇게요. 자, who. 의문사죠. 뒤에 이렇게 question mark가 있으니까요. 자, 누가 생각을 했을까요? 뭘? 이러한 도시가 태어난 눈물과 고통으로부터 변할 것이라고 장소로 그렇게 큰 아름다움의 장소로.
자, 5번 갑니다. 여러분, 5번 수동이야, 수동. 좀 생각 좀 해. 비동사 플러스 PP는 수동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믿다가 아니라 믿어지다 이런 뜻이죠. 그는 믿어칩니다. 발명했다고. 단단한 모자를. 그 다음에 명사, 콤마. 그 다음에 명사. 우리는 이것을 동격이라고 해요. 동격. 단단한 모자를. 가벼운 헬멧, 인. 그리고 명사 뒤에 뭐가 나와서 PP가 나왔잖아. 동사가 아니다니까. 이게 동사가 되려면 이런 동사 뒤에는 뭐가 나와야 돼? 이렇게 명사가 나와야 돼. 근데 이게 동사가 아니잖아. 그리고 영어에서는 동사가 하나만 나와야 되는데 이 동사가 이미 나와 있잖아. 이게 PP다고 PP. 가벼운 헬멧인 설계된 보호하도록. 자, 어게인스 뭣뭣에 대항하여 떨어지는 물체에 대항하여 in factories 공장에서. 지금 여러분들은 PT 봉선생의 기초 완성책 형용사류를 듣고 계십니다. 여기는 PT 봉선생입니다. 자, 형용사류 3페이지입니다. 자, 첫 번째 것. 이게 주어야, 주어. 이 명사가 나왔으니까, 주어. 동사 찾아볼까? 이 동사 아니다 그랬어. 투명사라고 그랬어. 삐리삐리삐리 동사. 이게 동사야, 이게. 이렇게. 그럼 이렇게 가로를 이렇게 치는 게 좋죠. 그럼 명사 뒤에 투명사는 뭔말 할 수 있는이죠. 첫 번째 것. 감명을 줄 수 있는 나에게 그 도시에 대하여. was how. 비동사 뒤에 how 그럼 뭐야? 방법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방법이었다. 그것이 만들어진. 2번 갑니다. 나의 가장 좋아하는 페인팅, 그림은. 이렇게 대문자로 된 것은 여러분 해석을 안 하는 거야. 이렇게 그냥 읽는 거야. gift to Venice. 베니스였다. 관계대명사 나왔네? 관계대명사가 나왔어. 그럼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두두두둑. 아, 두 번째 동사가 없네. 그러면 끝까지 이렇게. 다시요. 자, 베니스였다. 보여주는 그 guard the sea, the god of the sea. 바다의 신을. 그 다음에 이렇게 명사, 콤마 명사. 또 나왔네. 오늘 동격이라니까, 동격. Neptune요. 이렇게 그랬죠. 해왕성인. 그 다음에 명사 대 ing가 나왔어. 어떤 해왕성이야? 명사 대 ing, 뭐뭐 하고 있는, 주고 있는 보물을. 바다, 으, 어부는 으. 바다, 으. 보물을 주고 있는 투 누구누구에게 그 베니스의 도시에게. 3번 갑니다. 자, 이 도시는 이게 주어잖아. PP잖아. PP. 동사 찾아볼까? 여기는 여기 이렇게. 이게 동사잖아. 어디서 많이 봤네. 이 도시 태어난 눈물과 고통으로부터 변할 겁니다. 장소로. 어떤 장소로? 그렇게 큰 아름다움의 장소로. part of his job, 그의 직업의 일부분은. 이게 동사일까요, 여러분? 아, 동사죠. 왜? 뒤에 전치사가 안 왔잖아. 포함하고 있습니다. 배우는 것을. 부상에 대하여. 이렇게. 이거 동사일까? 동사 아니다니까. 왜? 뒤에 전치사가 나왔잖아. 이게 전치사가 나오면 뭐다고? PP라고. 명사 뒤에 나오는 PP. 뭐뭐 해진, 되어진요. suffer는 여러분, suffer from 그러면 뭐뭐로부터 고통받다 이런 뜻이지만, suffer는 이때 겪다, 경험하다 이런 뜻이야. 자, 다시 해석합니다. 그런 부상에 대하여 겪어진 by people, 사람들에 의하여. 어떤 사람들이야? 이렇게 명사에 대한지 이렇게 가야 되잖아. 일하고 있는 위험한 직업에서. 깔끔하게 해석을 한번 다시 해보도록 합니다. 그 직업의 일부분은 포함했습니다. 배우는 것을 그런 부상에 대하여 경험되어진 사람들에 의하여. 어떤 사람? 일하고 있는 위험한 직업에서. 자, 네오걸. 그들의 목표는 비동사 뒤에 투부정사로 맞죠. 얼마나 친절합니까? 여러분, 우리 기초 심화에서 또는 기초에서 엄청나게 많이 배웠는데 여러분 생각 안 날까봐 이렇게 적어놨잖아. 야, 엄청나게 자상하죠. 그죠? 생긴 것만큼 자상한 것 같습니다. 자, 그들의 목표는 향상시키는 것이다. 블랙박스를. 와, 또 나왔다. 명사 뒤에 콤마 명사.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그래? 동격이라고 그랬죠. 장치인. 비행기 위에 있는 명사대 전명구 어디 어디에 있는이라고 해석하고. 또 관계대명사가 나왔잖아. 이렇게 명사 뒤에 된 다음 이게 관계대명사라고 그랬잖아. 니은으로 끝나야 되겠죠.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없으면 끝까지요. 자, keep track of 그러면 뭐뭐를 기록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keep detailed records of 기록하는, 즉 자세히 기록하는 각각의 비행. 6번 ing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쭉 봐보니까 콤마가 없네. 그러면 해석이 뭐뭐 하는 것이니 재활용하는 것은 여전히 필요로 요구합니다. require 요구합니다. 뭘 요구해요? 많은 양의 에너지를 정화시키기 위하여. 이래도 되지만 기본적으로 명사 뒤에 투부정사가 나오면 이게 좋다니까. 어떤 에너지야? 정화시킬 수 있는 사용되어진 자원
을, 그 다음에 end가 남았잖아. 이렇게 병렬 구조로 있어. purify 이거, 그 다음에 convert 이렇게 2번 이렇게 병렬이야. 둘 다 이걸 때려 붙여야지 정화시킬 수 있는 사용된 자원을, 그리고 convert 바꿀 수 있는 그것들을 어디로? 새로운 제품으로. 그럼 데모 뭘 가리겠다? 당연히 뭘 가리겠다? 사용된 자원을 가르치겠다. 자, 7번으로 갑니다. 여러분, 도우가 아니야. 우리 학생들 가르치다 보면, 특히 기초가 없는 학생들 가르치다 보면 이 through하고 이 도우하고 엄청나게 헷갈리죠. 그렇죠? R이 있냐 없냐의 차이니까 내가 이걸 모르겠다 그러면 반드시 지금 몇 번 적어보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외워야 돼요. 외워야 돼요. 반드시 암기를 하시도록 하고요. 자, through는 무엇을 통하여? upcycling을 통하여, 이런 뜻이죠. upcycling을 통하여. 자, 쓰미님, 겉보기에 쓸모없는 object, 물건은, 이게 주어야. 그 다음에 PPP 수동이네. transformer, 알죠, 여러분이? 차가 로봇으로 변신하는 거. 그래서 변형시키다, 이런 뜻이죠. 변형될 수가 있습니다. into, 뭐뭐로, something, 어떤 것으로. 완전히 다른. 명사 뒤에 이렇게 투부정사. 명사 뒤에 이렇게 형사가 오면 니은으로 이렇게 끝나게 해석을 하면 돼요. 완전히 다른. 여러분은 지금 PT 봉선생의 기초 완성의 형용사류를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은 저의 큰 희망입니다. 자, 그 거대한 그림. 이게 동사가 아니라니까. 왜? 이게 뭐야? 전치사가 나오면 동사가 아니다. 그럼 동사 찾아봐. 이게 동사잖아, 이게.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주어고, 이게 동사다고. 이건 뭐야? PP야, PP. 우리 지금 뭔 연습하고 있어요? 명사 뒤에 투부정사, ing, PP. 전명구, 그 다음에 관계부사, 관계대명사 이런 거 나온 거 연습하고 있잖아. 뭐뭐 혜진대여진이야. 그 거대한 그림 만들어진 쓰레기로 전치사 앞에서 당연히 끊어야 되겠죠. 환경예술가에 의해, 그럼 환경예술가 누구야? 탐 데이닝거. 이 사람에 의해, 아, one of a kind. one of a kind. 그러면 독특한 것이다. 그럼 by ing 오랜만에 나왔죠. 뭐뭐 함으로써, 줌으로써, 줌으로써 그 오래된 상품에게 좀 더 많은 가치를. 자, 우리는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 쓰레기 양을. In a way, 방식으로. In a way, 방식으로. 지금 way 뒤에 지금 관계대명사 대시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없네? 그러면 이렇게 끝까지 가로를 친단 말이야. 어떠한 방식이냐. Even much stable. 이대 뭐? 훨씬 더 친환경적인. 무엇보다? 재활용, 리사이클링. 리사이클링 하는 거. 보다. 3번 갑니다. 여러분 3번. 이게 끊어야 돼. 끊어야 돼. 여기서 이렇게. 왜 끊어야 되냐고? 올이 명사야. 그 다음에 유가 대명사단 말이야. 명사, 명사 나란히 있으면 관계대명사 생략이 되나. 끊어야 돼. 이게 올이 주어야. 그 다음에 is가 동사야. 그러니까 모든 것 네가 필요로 하는. 니은으로 끊어야 되겠죠. motivation. 동기다. 어떤 동기다? 군대 동기? 아니다. 우리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동기 부여다. 그리고 이것은 비동사 뒤에 이렇게 전명구가 있다니까. 이거 동사잖아. 이게 올레이드가 부사고, 부사는 문장에서 없어도 되는 거고. 그럼 인사이드가 뭐야? 전치사단 말이야. inside of you, 네 안에 있습니다. 자, keep ing는 계속해서 뭐뭐하다 이런 뜻이죠. 계속해서 완벽하게 해라. that special skill, 그 특별한 기술을. 관계대명사가 나왔네? 이렇게. 그럼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가 없네. 그렇게 끝까지 이렇게 가르쳐야 되겠죠. 만드는 너를 다르게. 그 무리의 나머지와. 자, 이 different from에서 이 from을 자꾸 해석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때 different from의 from은 해석을 하지 않아요. 그냥 다른이라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자, 5번입니다. 5번. I learned. 나는 배웠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대하여.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또 나왔잖아. 이렇게. 가로를 쳐야 되겠죠?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없네. 그럼 끝까지 이렇게. 프로그램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필요로 하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명사 뒤에 이렇게 투부정사 나왔다니까. 이렇게. 그 뭐라고? 뭐뭐 할, 뭐뭐 할 수 있는. 우리 지금 이거 연습하고 있잖아. 명사 뒤에 투부정사 나오면 해석이 뭐뭐 할, 뭐뭐 할 수 있는. 갈 수 있는. 다양한 지역으로. 이 파트가 여러분 부분이지만 봐봐. 세계의 부분이야.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야? 나라가 되는 거야. 나라. 다양한 나라로 세계의. 이때 돕기 위하여, 돕기 위하여 짓는 것을, 집을, 더 플러스 용사, 만만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여러분, 6번에 아주 중요한 게 나와서, in addition은 여러분, 게다가야, in addition. 근데, in addition 다음에 2가 나오면, 뭐뭐 이외에 둬야 뜻이 달라지잖아, 뜻이. 근데 우리 친구들 자꾸 이거 기억 안 하려고 하는데, 고등학교 과정에서 엄청나게 쇠가 빠지게 많이 잘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된다는 사실. 자, in addition to입니다. 그것 이외에도.
있었다. Jars, 물병이. Everywhere, 도처에. 그죠? 그러면 이때 나오는, 이때 투부정사 앞에 나오는 이 jar을 쓰겠죠. 어떤 물병이냐. 잡을 수 있는 모든 빗물을. 어떤 빗물이냐. 명사 뒤 ing. 떨어지고 있는. From the roof. 지붕으로부터. 7번 갑니다. It was the best way. 그것은, 예, 그것은 최고의 방법이었다. 위 뒤에 나오는 투부정사는 100% 뭔말 할 수 있는, 끝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을 수 없는 경험을.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형용사류 이렇게 4페이지까지 공부를 해봤습니다. 중요한 건 뭐다? 문장의 구성 성분을 여러분 암기를 해가지고 실제 여러분 스스로 이렇게 찾아보는, 이게 바로 공부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에 한 장씩 두 장씩 이렇게 꾸준히,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